최소민은 대한민국의 인플루언서이자 여성우류 쇼핑몰의 대표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80만으로 웬만한 연예인보다 많은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위아래 모두 완벽하고 공격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어 많은 팬층이 형성됐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인기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게 아닌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루어졌는데 원래 최소민은 아프리카 TV 1세대 역캠이었으며 한때 BJ 미나로 꽤 많은 인기를 얻었었다. 하지만 김이부나 윤댕급까지는 아니었고 아프리카에서 방송도 그리 길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때도 워낙 뛰어났던 몸매였고 1세대 미드왕으로 불리며 많은 매니아층들이 따랐다. 그녀의 콘텐츠는 주로 장점이었던 몸매를 부각시킨 섹시댄스였는데 해당 클립 영상들이 퍼지며 중국의 따거형들까지 매혹시켰다. 이때부터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급속도로 커져갔고 돌연 그녀는 아프리카를 떠나고 2016년 쇼핑몰을 시작한다. 최소민은 1989년생으로 현재 30 중반의 나이이며 대표적인 30대 글래머 모델들 중 하나다. 그녀의 키는 171cm, 몸무게는 61kg으로 몸무게가 꽤나 나가는 편인데 일단 키도 어느 정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드와 하체 쪽을 보면 지극히 정상임을 알 수 있다. 미드는 75E컵 정도이며 3 사이즈는 무려 37, 24, 39라고 한다. 아프리카 BJ 시절에는 54kg이었는데 그때도 미드는 훌륭했지만 전체적으로 슬림한 체형이었고 현재는 살이 좀 붙어 완벽한 하체 라인까지 가진 상태. BJ 시절에도 나쁜 몸매는 아니었지만 현재 몸매가 건강미있고 균형잡힌 몸매는 개뿔 존나 섹시한 몸매다. 아직도 공효진 김민희 같은 슬렌더 체형이 좋은 몸매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취향 차이가 있겠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고 대표적인 예로 유나를 보면 절대 살을 안 찌울 것 같은 슬렌더였지만 현재 살을 찌우고 역대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 시대 최고의 패왕 장원영은 최근 살을 5kg 찌었는데 카리나에서 갈아탈까 고민 중이다. 슬림했던 BJ 시절에도 최소미의 미드는 챌린저급이었는데 그로 인해 가슴 수술 의혹이 제기되었고 많은 악플이 시달렸었다. 결국 석이 나가버린 최소민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었고 보형물이 없다는 소견서까지 인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올려 동명이인으로 조작한 거 아니냐는 억까도 당했으며 엑스레이 말고 MRI나 초음파 사진으로 인증하라는 말도 있었다. 사실 오래전부터 가슴 수술은 꾸준히 발전을 해 엑스레이만으로 보형물 유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가슴의 지방층이 두꺼운 경우에도 엑스레이에 보형물이 안 보일 수 있다고 하며 결정적으로 최소미가 가슴 성형 의혹을 받은 건 아무래도 가슴의 모양 때문이었다. 라고 생각이 든다. 보통 으슴인지 구별하는 포인트로 가슴의 처짐과 모양을 보는데 외형만 보면 사실 최소미의 미드는 으슴에 가까웠다. 하지만 원체 모양이 이쁜 자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녀가 인증한 엑스레이가 정확한 거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성형을 안 해서 별로인 거보다 성형을 해서 이쁜 게 낫다는 주의라 악플까지 달아가며 인증하라는 게 맞나 싶다. 최소미처럼 팔로워도 100만이 넘고 나이도 같은 89년생인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바로 맘중의 맘, 오또맘이다. 팔로워는 120만으로 최소미보다 적지만 최소미는 해외 팬이 많은 반면에 오또맘은 국내 팬이 더 많은 편이다. 그래서인지 최소미보다 오또맘이 더 유명한 편이며 둘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비슷한 구석이 많다. 무엇보다도 둘은 몸매로는 절대 깔 수 없는데 특히 오또맘은 대적할 인물이 없을 정도로 사기적인 피지컬을 자랑한다. 그런데 오또맘이 최소미보다 더 유명하다 보니 최소미가 오또맘 대학마로 불리기도 하는데 둘 다 정상급 몸매이긴 하지만 결이 좀 다르다. 최소미는 일본 그라비아에 나올 법한 동양적인 몸매고 오또맘은 서양권의 느낌이 강한데 그래서인지 최소미는 171cm, 오또맘은 169cm로 오또맘의 키가 더 작은데도 왠지 오또맘이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다. 최소미는 현재 여수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에서 모델도 직접 하는데 유독 여수의 풀빌라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다. 그래서 왜 풀빌라만 가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유는 간단하게 그냥 좋아서라고 답했다. 사실 다른 지역보다 여수는 남해가 이쁘기도 해서 워낙 풀빌라들의 컨디션이 좋은 편에 속한다. 또한 최소미가 수영복을 많이 팔기도 하고 풀빌라의 특성상 수영복을 입은 사진도 많이 올리는데 똑같은 수영복을 입어도 유독 자신에게만 수위가 높다며 억울해하기도 했다. 빈말은 아닌 게 유독 사이즈가 작은 크기도 아닌데도 최소미가 입으면 가릴 곳만 겨우 가린 느낌이 들긴 한다. 지상파 방송은 물론 맥심에도 출연한 적이 없는 최소미. 잠깐의 역캠 시절이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0만에 가까운 팔로워는 쉽게 찍을 수 있는 게 아닌데 3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쳐버린 몸매와 동안 외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녀의 인스타를 보면 노출 수위가 세긴 하지만 모두 본인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옷들이고 인스타가 쇼핑몰의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상하거나 관종으로 보여지기보단 존나 좋다. 앞으로 200만 팔로워를 찍길 기원하며 그녀의 인스타 업데이트도 기대해보자.